안녕하세요. 안성 오리다육입니다. 오랜만에 또 여러분한테 또 찾아뵙게 됐네요. 오늘은요, 저희가 수입한 창 중에 대품창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들어올 때는 영린 교배종으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뿌리를 내리고 키우니까 얼굴들이 저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고급스러운 아이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선별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특가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거죠. 이 아이는 31번이에요. 31번인데 8만원에 드릴게요. 이번 회차만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다음 회차에서는 그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이 화분이 22cm 분이에요. 22cm 분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래요. 22cm 분이 넘는 경우도 있고 좀 많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자, 31번 8만원이에요. 지금 이 아이들을 8만원짜리 10개를 지금 내어드리려고 그래요. 이 아이는 32번. 밑에가 이렇게 자구도 있죠. 이제 주문 주실 때는 몇 번이라고 써주셔요. 제가 골라서 드리기에는 너무 이제 액수도 크고 하니까 아예 번호를 매겠어요. 이 아이는 33번. 이 아이는 화분에 조금 덜차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 보고 봉황필이라고 하더라고요. 봉황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가운데가 완전히 오므라져 있죠. 이제 몰라요. 키우다 보면 이게 퍼질 수도 있는데, 이 영린 교배종 영린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렇게 오므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교배종이에요. 그러니까 영린의 성품을 많이 닮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아이는 34번. 34번이에요. 이 아이는 좀 맑은 느낌이 나죠? 이 아이는 35번. 글쎄, 이렇게 보기에는 뭐 닮았는데, 지금 입장 자체도 5cm가 넘어요. 입장 자체도 넓고, 이 아이는 제가 추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급져 보여요.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것을 좋아하는가. 내 입장에서는 저게 찍다가 보니까, 그러네. 이 아이는 36번. 이 아이도 역시 아직 오므리고 있는 중인데, 펴질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키우는 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36번. 지금 소개시켜 드릴 아이 31번부터 40번까지는 8만 원이에요. 이번 회차만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이 아이는 37번. 37번. 이 아이는 38번. 제가 조금 찍는 기술을 좀 습득을 하면 아주 좋은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이 아이는 입장이 여름에 물을 주다가 보면 이렇게 그물 성분으로 이렇게 색깔 변이가 있어요. 뭐 죽거나 하지는 않은데 흠은 흠이랄 수가 있죠. 이왕이면 저런 게 없으면 좋은데 다 조금씩은 그런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크다가 보면 이것들이 없어지면서 또더 예쁠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얘는 39번. 39번. 얘는 40번. 색감이 좋으네요. 40번이고, 가운데를 잘 보세요. 가운데를 아직 펴지지 않는 상태이죠. 이 아이는
41번. 41번부터 50번까지는 6만 원에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번 회차만 그렇게 드립니다. 41번. 이 화분 역시도 22cm 분이에요. 22cm 분인데 한 15cm 이쪽 저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사이즈들은 예. 다 뿌리 내려 있고요. 이 아이는 새엽 스타일로 쫑쫑하니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입장이 아, 지금 내가 옮기면서 다쳤는가 보네. 입장이 닫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수입 들어온 거라 이렇게 끝이 상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분만 주문을 주셔요. 41번 6만 원. 42번 6만 원. 이 아이들이 지금 15cm 전후로 하지만 들어왔을 때는 훨씬 컸죠? 근데 이제 뿌리가 내리면서 밑에 큰 잎들이 이제 노랗게 이제 사라지면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 사이즈가 줄어들었죠? 이 아이는 43번. 맑은 아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 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도 역시 입장이 약간 상처 있는 거 보이시죠? 입장 끝이라든지 상처들은 있어요. 수입의 물건이고, 또 이제 키우는 과정에서도 조금씩 상처가 나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분들만 문자 주셔요. 43번, 6만 원. 이 아이는 44번. 44번. 이 화분이 22cm 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15cm 전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도 약간 새엽 스타일로 보이네요. 이 아이는 제가 봤을 때 영린교배종이니까 영린폼이 많이 난다고 해야 될까? 생김은 그렇게 보이네요. 45번 6만 원. 그다음에 이쪽으로 올게요. 46번. 46번 이뻐요. 가운데도 봉황필이 나면서 아무래져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은 하자는 아니에요. 피멍 드는 과정이에요. 피멍. 자, 46번 예쁩니다. 6만 원. 47번. 47번. 6만 원. 48번은 제가 키우려고 빼놓으려다가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품고 싶은 아이를, 나 나름대로 다육이 화분을, 그 관리대를 마련을 해서 거기다 올려놨는데, 이쁘면 사장님들이 달라가면 아유 시달리다가 드리게 되니까 지금은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아요. 보통 때 같으면 이거는 제 물건 놔두는 쪽으로, 제 다육이 있는 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특이해요. 특이하고 좀 비싼 아이 필이 나는 그런 아이예요. 이름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필이 난다겠어요. 그 아이는 아니에요. 48번 6만 원. 49번 이 아이도 가운데 보시고 옆면도 보시고. 근데 이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돌려드리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네요. 대신에 가격은 착합니다. 50번. 이 아이도 맑은 필이 나와요. 50번. 이 아이도 6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형 정품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아이들 중에서 그전에는 제가 선별해서 골라서 보내드렸는데 그래도 또 좋아하시는 성향들이 틀리니까 이번에는 그냥 10개씩을 아주 얼굴들을
보여드리고 거기서 맞는 거 캐처해놨다가 찜을 해주셔요. 그리고 이렇게 입장 끝이 이렇게 이렇게 닫혀 있는 아이들이 이제 오래 묵다 보니까 이제 괜찮아지긴 하였지만 이쁘지는 이쁘기는 덜하죠. 화재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상처가 나서 죽거나 뭐 그러지는 않지만 이런 아이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수입 들어오는 과정에서 수입이 아니라 저희가 농사 짓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대품들은 조금 전에 제가 이 아이 참 이쁘다 했는데 그 입장 하나 다쳤잖아요. 옮기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포장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게 참 예민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될수 있으면 제가 다육이를 좋아하고 기희여육이니까 안 다치게 그렇게 해드리고 싶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돌발 상황이 생기고 또 이렇게 상처 있는 아이들을 갖고 와서 열심히 키우고 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그렇고 있네요. 잘 보시고 캡처해 놨다가 번호를 주셔요. 31번부터 40번까지는 8만 원, 41번부터 50번까지는 6만 원에 이번 회차만 드립니다. 안성 오리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